이웃으로 함께 살아가는 고양이들의 이야기 캐치월. 첫사랑. 듣기만 해도 설레이는 단어입니다. 그대들의 첫사랑은 언제였나요? 냉장고 라인의 원천냥이 루시의 첫사랑에 대한 사연입니다. 어느새 여름이 다가왔고 여기저기 많은 꽃들이 피어나기 시작하던 그때, 루시는 금동이라는 아이에게 사랑이라는 꽃을 피웠습니다. 냉장고 라인이 애교꾼 루시는 윤기 나는 노란 털과 완벽한 얼룩무늬의 태비 고양이, 거기에 귀여운 외모 덕분에 어렸을 때부터 많은 사랑을 받아오면서 자라왔습니다. 그에 반면 금동이라는 이 남자아이는 어렸을 때 교통사고로 어미와 일찍 사별하고 고아가 된 후부터 혼자서 살아남기 위해, 버티기 위해 오로지 생존이라는 욕구를 채우기 위한 삶을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매우 조심성이 뛰어나고 누가 봐도 건강한 노랑이의 모습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런 금동이의 매력에 홀딱 빠져버린 루시. 서로 살아온 환경이 너무나도 다른 둘이지만 루시는 그런 금동이를 이해해가고 알아가려 노력했죠. 하지만 루시의 친한 언니인 네코의 시선에는 금동이가 이기적이고 나쁜 놈이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서 루시에게 만나지 말라고, 그런 놈이 뭐가 좋냐고 그럽니다. 그럼 루시는 언니, 그 애는 몰라서 그러는 거라고, 진짜 마음은 그렇지 않다고, 금동이도 나와 같은 마음일 거라 생각한다고 그렇게 전합니다. 금동이를 이렇게 많이 감싸주려고 노력하는 루시지만 자신의 마음을 너무 몰라주는 금동이가 때로는 너무 믿기도 하고 또 그 마음을 너무 표현해주지 않아서 서운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나 삐졌다, 화났다, 금동이에게 많이 노골적으로 표현하는 편이지만 금동이는 그런 루시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 어떤 말을 해줘야 하는지 머리가 복잡하기만 합니다. 금동이는 옆에 다가와 애교를 부리는 루시를 어떻게 대해야 할 줄 모릅니다. 사랑이라는 것을 누군가 가르쳐 준 적이 없기 때문이죠.
첫사랑에 대한 애틋함이 모두 다 그렇듯이 루시는 모든 것을 금동이와 함께 하고 싶은 마음입니다. 밥도 같이 먹고 싶어서 금동이에게 선물한 닭고기를 물어와 같이 먹자 하지만 금동이는 그런 루시를 툭 치고 맙니다. 금동이 입장에서는 누군가와 함께 밥을 같이 먹어본 적이 없기 때문이죠. 밥을 먹을 때 주변에 누군가가 다가오게 되면 매번 그 밥을 뺏어갈까봐, 빼앗길까봐 그르렁대는 것이 일상이었기 때문이죠. 그런 금동이의 행동을 이해하면서도 너무나도 속상한 루시. 애꿎은 닭고기만 사냥하며 퍼프리를 합니다. 그럴 때면 금동이는 의아할 뿐입니다. 왜 저러는 걸까? 내가 뭔가 잘못한 걸까? 하는 생각뿐이죠. 루시의 애가 타는 마음이 우리가 한 번쯤 경험했던 첫사랑, 짝사랑 그런 느낌일까요? 너와 내가 아닌 우리로서의 사랑 이야기. 어렸기 때문에 서툴렀던 첫사랑, 그때의 마음, 그때의 온도. 화성에서 온 남자와 금성에서 온 여자. 너와 나를 이해하고 서로를 알아가는 것이 어렵지만 그런 마음조차 설레이는 그런 첫사랑. 이들은 우리와 다를 것이 무엇일까요?